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운시녀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신축년에 개띠분들에 대해 운세를 좀 봐드릴 거예요. 개띠분들은요, 예전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인덕이 많고요,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흥이 많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바람기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다라고 그래.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한량의 기질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좋기로는 정말 1번 아닌 1번 중에서 꼽히기도 해요. 자, 갑술생 28세 분들입니다. 자, 작년에요, 이렇게 성주운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리가 붕 떠 있는 격인데, 작년에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 만약에 직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새 인연이라든지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 신축년에는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자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 자리가 탄탄해지고, 이직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시험에 붙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는 그런 운으로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작년에 27세에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이별을 할 운이 들어섰다면 올해는 새로운 연인이 들어오는 그런 해운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 특히나 합격운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을 보시든지 직장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좀 기대를 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임술생의 40살 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요, 한 2-3년 전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금전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았고, 금전 때문에 끙끙끙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특히나 남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설이 작년부터 따라와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바람나는 경우가 많았어. 새로운 남자, 그 다음에 이혼수, 안 그러면 밖에 친구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40살이 돼도, 신축년이 돼도 그거는 여전하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망신살에 구설수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라도 바람피시는 분들은 내가 남들한테 알려질 일이 있고, 내가 망신당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금전으로 해서 손해볼 일들이 있고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에 문을 여셨던 분들은 아마 사업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사업장에도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 금전이 들어오고 좋은 소식이 있을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까지 고생하신 거 힘드셨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신축년에는 조금 활기를 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경술생입니다. 52세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무리한 문서를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이분들이 참 욕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돈 욕심도 많고 금전의 재물의 운도 많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올해는 문서 잡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운이 돌아요. 금전의 회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하는데, 절대적으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돈에서만 움직이셔야 되고, 이분들이 올해는 좀 많이 바빠지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사람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리고, 사업장에 대해서 경자년만 해도 좀 힘들었던 사업이 올해는 조금 풀리고, 나갔던 직원이 다시 들어오는 형국이고, 사람들이 북적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투자 자체, 땅에 묻어놓는 금전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는 절대적으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져요. 무술생의 64세 분들이에요. 작년에 문서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야. 특히 집문서 잡으시는 분들은요, 내가 평생을 갖고 갈 문서를 잡았다라고 할 만큼의 좋은 문서를 잡으신 분들이 많대요. 하지만 이분들의 특징적인 분은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아내분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장 역할은 겉보기에는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대장은 여자분, 아내분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고요. 이분들은 사람들 참 좋아요. 그리고 한량기가 많고 끼가 많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몸 관리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신축년에 정말로 안 좋은 거는 건강수예요. 건강수가 좀 안 좋아져요. 이렇게 호흡기관 쪽으로 뭐 혈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강검진 꼭 가시고, 건강수 신경 쓰셔가지고 보약이라도 좀 챙겨드시고, 올겨울도 좀 조심하셔야 돼.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병술생의
76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성품이 굉장히 고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장부의 형태, 특히 여자분들도 대장부의 형태들이 많다라고 그래. 그래서 사업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손을 놓으실 때가 됐어. 그러니까 욕심 조금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주셨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본인 문서를 잘 지키셔야 되는 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노화가 되면은 아프긴 하죠. 그래서 이분들도 건강수에 이렇게 조심하셔라 라고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 잘 하시고 바깥 외출보다는 안에서 이렇게 독서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점잖게 계시는 게 본인들의 신축년의 해에 될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 역시도 올해 신축년에는 집안에 상복 입을 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고 병원 갈 일 좀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가시고 그 다음에 건강수, 사고수, 미끄럼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2021년 개띠분들의 운세 봐드렸어요. 잘 참고하시고 옳은 선택하시고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잘 시작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